자,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저희 카페 회원님이 지난주에 이의식근을 주문해가지고 주변 지인들한테 너댓근씩 나눠줬어요. 우리 국민기업 관성에서 암돼지만 전문적으로 지금 싸게, 암돼지는 11,500원, 그리고 뭐 숯돼지라고 파는 사람은 없지만 저희는 그냥 솔직하게 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만 원짜리는 숯돼지예요. 100% 숯돼지인데 그거는 냉장입니다. 자, 냉장이고요. 이거는 냉동이에요. 왜 냉동이냐? 암돼지는요, 고기 원가 자체가 이게 삼겹살 같은 경우 뭐 500원, 1000원 싸움이거든요. 이 키로당 박스가 키로당 자 1500원에서 2000원이 비싸요. 이거 암돼지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조육점 업자들이 숯돼지를 쓰지, 왜, 마진이 좋으니까 암돼지를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는 냉동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냉장 자체가 안 들어와요. 자, 그러면 숯돼지는 맛이 없냐? 요새는 거세를 했기 때문에 옛날처럼 숯돼지 냄새가 굉장히 심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심하진 않아도 암돼지하고 숯돼지의 맛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정육점에서 이거 암돼지예요? 그러면 예, 암돼지예요. 그러지 숯돼지요라고 얘기해가지고 판매하는 곳은 대한민국에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갖고 갔더니 뭐 별로 그렇게 고기가 감칠맛이 없어. 뭐 그나마 기름기가 있으면 먹는데. 근데 이 암돼지는요, 기름기가 많으면, 삼겹살이 기름기가 많으면 당연하게 맛있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여기 마크를 보십시오. 잘 나오려나 모르겠어요. 이 마크를 보시면 여기 네덜란드 암돼지라고 나오죠. 그리고 여기 삼겹살 암, 여기 가운데 암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암돼지, 그 다음에 여기 네덜란드 암돼지라고 나오죠. 자, 이런 제품을 여러분들이 드시면 내가 삼겹살이 이게 기름기가 많은지 적은지는 이거는 저한테 권한이 없어요. 저한테 권한이 없고 단지 저는 좋은 제품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구입을 하는데 이 안에 기름기가 많이 있는 돼지도 있고 적게 있는 돼지도 있고 이게 박스로 들어오기 때문에 뚜껑을 열기 전에는 저희도 몰라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리지만 이거는 어차피 복골복이다. 여러분들이 동네 정육점에서 고기 가서 사도 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는 암돼지면 암돼지다. 정확하게 제 가격을 부르고 요거는 지금 11,500원이에요. 자, 그리고 숯돼지 같은 경우는 냉동이 아니라 냉장입니다. 냉장은 고기가 탄력성이 있어요. 자, 이 고기는 영하 50도로 급냉을 합니다. 급냉을 하게 되면 세포 조직이 다 파괴가 돼요. 그래서 쫀득쫀득한 맛은 약간 줄어들지만, 냉장은 육질이 영하 1도, 2도면 얼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저온으로 서서히 얼리는 거는 일단 썰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온으로 서서히 올리는 거는 육질이 파괴가 적습니다. 아주 현저하게 적어요. 그래서 식감이 쫀득쫀득한 맛은 있습니다. 자, 요새는 돼지가 생후 한 6개월 정도가 되면 출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축장을 간다는 겁니다. 자, 태어나면은 그냥 거세를 해요. 거세를 해서 호르몬 냄새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못 걸리면 뭐 숯돼지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삼겹살 그냥 통째로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숯돼지를 제가 부채살이에요. 부채살. 자, 부채살을 정육점 차리기 전에 불과 한 3개월 전입니다. 한 박스를 받았어요. 한 박스. 약한 30건을 받았는데 다 버렸습니다. 거짓말도 안 하고
한 두 군 먹다가 도저히 못 먹어가지고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세를 했다라고 해도 거세가 제대로 안 된 놈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세를 했다라고 해도 그 호르몬이, 아, 태생이 순놈인데 그놈의 호르몬이 어디 가겠냐고. 뭐 정관 수술한다고 그 호르몬이 안 생깁니까? 다만 덜 생길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라리 그냥 한 1,500원 정도 더 비싸게 주고라도 이 암돼지를 드셔라. 이 암돼지는요, 고기 맛 자체가 틀립니다. 고기 맛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암돼지예요. 근데 이게 고기 원가가 키로당 2,000원 가까이 차이가 지니까, 자, 키로당 만원에서 2,000원 차이면은요, 5분지 1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업자들이 마진이 적으니까 이걸 안 갖다 놔요. 안 팔아요. 자, 거의 뭐, 이 정육점에서 이 박스로 받는 고기는 거의 90%가 다 숯돼지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업자들은 왜 정육점에서 이 삼겹살을 많이 받을까요? 왜 100% 숯돼지인 고기를 많이 받을까요? 삼겹살 수요가 적으니까, 아, 많으니까. 그래서 집에 내가 파는 정육점에 항상 삼겹살이 딸리거든요. 앞다리 뒷다리는 처지고 삼겹살만 나가니까. 그러니까 육가공 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육가공 업자들도 삼겹살이 필요해가지고 돼지를 잡는 거니까 100% 숯돼지죠. 비싼 돼지를 살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돼지는 냉동육으로 들어온다. 냉장으로 들어오면 더 좋지만 안 팔리니까 제때 안 팔리니까 냉동실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는 있는 거 그대로 다 까발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암돼지를 키로당, 아, 저 근당 11,500원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택배로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드셔보셨던 분이 너무나 맛있다. 이거 어느 나라 수입산이 이렇게 맛있냐. 이렇게 해서 오늘 친구 지인분이 고기 한번 맛봐라 그러고 줬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10근을 한꺼번에 주문하신 거예요. 자, 이 암돼지는요, 김치찌개를 끓여보면 압니다. 김치찌개를 딱 끓이면 설탕을 넣은 것처럼 달짝지근합니다. 맛 자체가 틀려요. 암돼지는 이 유분이 있어서, 자, 생후 5개월, 6개월 정도 되면, 돼지는 10개월이면 발정을 하거든요. 새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개월, 6개월 정도만 되면은 이 젖에 유분이 생겨요. 유분. 그게 거의 우유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돼지 모유죠. 맛 자체가 틀리다. 자, 오늘 10근 주문하신 분, 지금 오늘 고기가 손질이 돼서 택배로 발송이 될 겁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에 오셔서 K다이아몬드 그리고 팁스코인 지금 무료로 지금 1,000주씩 채굴해 드리고 있고요. K다이아몬드 코인으로 이 삼겹살을 구매하실 분도 없겠지만, 자, 왜? K다이아몬드 코인이 지금 하한가거든요. 하한가에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거, 이거 하늘의 운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K다이아몬드 코인이 지금 화폐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K다이아몬드 코인으로 고기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화폐 K다이아몬드 코인으로 지금 고기 주문하는 사람은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없어요. 왜? 그거는 가치가 올라가면 비싼 금액에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 국민기업 관성에 오셔서, 자, 여기 보십시오. Made in the Netherlands. 네? 나오죠? 지금 네덜란드 청정고기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그 열악한 환경에 똥구멍에서 그냥 지퍽지퍽거리고 하루 왼종일 똥이 한 30cm 쌓여있는 자리에서 밥을 먹을 것이냐. 안녕하세요. 예, 어서오세요. 네. 자. 선생님, 고기 어디다 놔드릴까요? 예, 아, 고기 무에다가 놔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 저기, 전평. 네, 여기 있어요. 이력서, 여기 지금 오늘, 이거 지금 투플러스잖아요. 맞아요. 예, 예.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이 청정국에서 자란 이런 돼지들을 여러분들이, 이거는 진짜 친환경으로 자란 돼지잖아요. 스트레스 없이. 예.
네덜란드. 여러분들 네덜란드 하면 총정국 뭐 딱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죠? 어? 자, 건강하게 자란 먹거리가, 건강하게 자란 먹거리가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겁니다. 자, 국민격 환상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나오죠? 2 플러스입니다. 한우 2 플러스 들어왔어요. 한번 개봉 한번 해볼까요? 자, 저희 회원님이 등심을, 이게 지금 거의 뭐 한 170만 원어치 정도 되는 건데, 이것을 주문해서 오늘 등심이 나갈 겁니다. 이 2 플러스는요, 2 플러스는 이 전자저울이, 이 2 플러스는 전자저울 이력자가 있기 때문에 2 플러스가 아니면, 그러니까 다른 전자저울에서는 이 2 플러스를 팔지를 못해요. 왜? 이력제, 추적제가 들어가는 그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전자저울입니다. 그래서 다른 전자저울에서는 이 2 플러스를 판매 자체가 못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등심이 2 플러스가, 야, 기가 막히네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도축검사증명서 이렇게 되어 있죠. 도축검사증명서 그리고 축산물 소등급 판정확인서. 자, 여기에 2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한우 등심 2 플러스. 자, 이게 제대로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이게 꼼꼼해서 다시 한번 잘 보이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한우 2 플러스 등급제입니다. 이거 등급 판정서예요. 자, 오늘 저희 카페 회원님한테 이 물량이 등심이 통째로 나갈 겁니다. 자, 근당 네이버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한우 1등급 2 플러스가 근당 10만원 이하짜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6만 5천원에 나가는 거예요. 6만 5천원. 자, 요것도, 썰면서 택배 발송하는 거 전부 다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